네. 자, 오늘 증시 개장 상황 무척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8시 58분 약 2분 좀 안쪽으로 개장이 남아 있고요. 예상가를 보면 네. 아까보다 좀 낫네요. 그래도 코스피가 한 1.5%, 코스닥이 2.2% 정도 마이너스로 예상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한 10분 전에는 코스닥이 한 4%까지 빠진 걸로. 그 반대매매, 네, 반대매매 그게 맞습니다. 이제 시황에 걸리면 이제 반대매매 돈을 넣든지 매도를 네. 걷어들인지 하면 이제 조정이 되죠. 네. 자, 장이 이제 뭐 1분 내로 시작을 하네요. 역시 뭐 비교적 큰 폭의 마이너스로 시작할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가 40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요. 2570선이니까 지난번 직전 저점을 좀 하회하면서 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어제 좀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도 일단 이제 나스닥 영향으로 17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급락세로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예.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1월 달 저점을 좀 일단 오늘 예상으로는 하회하면서 좀 출발할 것 같아서 일단 좀 그 저점이 좀 붕괴된 상태에서 오늘 과연 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지 보기 좀 그러니까 2,600을 회복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좀 비교적 최근엔 조금 이제 빠지진 않고 있는데 오늘도 0.15% 하락에 좀 그쳐서 일단 굉장히 좀 선전은 잘해주고 있고요.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카카오가 좀 안 좋습니다. 마이너스 2%, 또 LG화학이 마이너스 2% 정도, 또 카카오페이가 1.7% 정도. 일단 이제 성장주들이 좀 일부 좀 빠지면서 출발을 좀 해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좀 올랐습니다. 0.3% 반등을 해줬고, 그리고 지주회사 LG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들은 거의 다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았는데 네. 어제 많이 빠졌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분위기가 더 네, 썰렁한. 네. 어제는 이게 실적 뭐 펀더멘탈보다 그냥 수급 논리로 그냥 빠졌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시장 뭐 안 좋은 출발 보였지만 CJ제일제당이 어제 워닝 서프라이즈 기록해가지고요 오늘 2.65% 정도 주가가 약세장에서도 네. 일단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BGF 리테일도 3월까지는 사실 좀 리오프닝이 힘든 구간인데도 깜짝 실적을 또 냈습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도 1% 정도 주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도 지금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거든요. 0.4%, 미래에셋증권이 0.5%, 삼성전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0.15%. 그래서 지수는 일단 굉장히 좀 낙폭이 좀 그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20 정도인데 마이너스 24 정도 좀 기록하고 있어서 2,586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출발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플러스 나고요. SK 네. 하이닉스 플러스, 기아도 플러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 15포인트인데 아마 일부 좀 반대매매가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래서 낙폭은 좀 컸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15 정도, 마이너스 1.8% 기록하고 어쨌든 있고. 어쨌든 2,600이 그 비교적 규모 있게 무너지긴 했어요. 네, 무너졌습니다. 직전 저점을 일단 하이는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한번 이제 기업들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일제당이나 하이닉스 또 기아, 삼성 이제 우리 한국을 좀 대표하는 기업들은 일단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빠지는 기업들은 어제 FNF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안 좋습니다. 그 아시안 게임 연기한 게 좀 여파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소비주가 어제도 충격받고 오늘도 연달아서 좀 안 좋고요. 최근에 좋았던 이제 S오일도 오늘 미국에서 그 정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 에너지가 많이 네. 빠졌죠. 네. 원자재 많이 빠지면서. 예. 네. 그래서 S오일도 마이너스 4%. 고유가 수혜주 하면 또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 기업도 오늘 3% 이상 급락하고 있고 또 고밸류 대표 기업들이죠. 하이브나 카카오페이도 3% 이상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주하고 오늘 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서 상승했던 기업들이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기업 중에는 거의 오르는 기업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나마 시총 1조원 기업 중에 메가스터디 교육만 보합 정도 어제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회사 하나 정도만 보합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좀 덜 빠지는 기업이 KMW, 뭐 심텍, TCK, 골프존 이런 기업들은 이제 낙폭은 1% 안쪽이라 상대적으로는 좀 선방하고 있고요. 많이 빠지는 기업은 DOU
제약가 -7%, 오스템 임플란트가 -4%, JYP 엔터가 -4%. 그래서 주요 이제 성장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좀 엔터주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코스닥에서. 네.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도 거래 재개된 다음 날부터 한 3일 조금 올랐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아주 크게 빠졌군요, 보니까. 네, 계속 네. 지금 계속 나흘 네. 연속 한 20% 가까이. 네. 네. 바이오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그렇고. 네, 바이오주들이 거긴 뭐 계속... 특전하는 데가 없으니까. 네. 지금은 뭐 아까 김한진 박사님 말씀대로 PR이 없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죠. 그래서 코스닥이 더 안 좋은 게 이제 또 시총 상위 기업들의 바이오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뭐 이 기업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일단 좀 이게 약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서는 네, 네. 동반해서 그냥 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다시 말씀드리면 2,586.56포인트 -24포인트 0.93%로 좀 시초가 부근이고요. 상승 종목이 4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845개 정도로 거의 뭐 대부분이 지금 다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도 지금 845포인트 -15.78포인트인데 1.83%고요. 근데 상승 종목이 지금 75개에 불과할 정도고 하락이 134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오늘 오전장 지수보다 좀 투자 심리가 체감은 훨씬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네, 뭐 하이닉스, 그죠? 네. 뭐 기아, 현대차, 한전 이런 것들 예, 거의 보합이나 플러스 네. 나고 있는 걸 빼면은 그죠? 오늘 개인 분들이 많이 파시네요. 네, 개인 투자 분들이 오전에 지금 코스피 1,168억 팔고 있고요. 코스닥을 330억 정도 순매도 하고 있는데 이 물량은 이제 반대 매매도 있을 거고. 큰다기보다는 이거는 뭐 팔린다? 손절도 있을 거고. 그렇게 표현해야 네. 되겠네요. 의지를 가지고 판다기보다는 네. 어쩔 수 없이 물량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그 전저점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수가 아마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이제 개인들 좀 약간 손절매수성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394억, 기관이 776억. 그래서 수급은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그 상승할 수 있는 수급은 좀 오전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매수도 현재 오전장에 일단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쪽도 일단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거는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간 거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전기전자를 좀 많이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324억 정도 사고 있고, 자동차, 화학, 기계업종 이렇게 좀 일부 매수가 외국인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미국에서는 이제 그 농산물 관련주도 많이 급락을 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굉장히 센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사료주가 초강세고요. 오늘 뭐 팜스토리나 뭐 대주산업이나 뭐 이런 한일사료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시장과 상관없이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육계 관련주들도 일부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어제 실적 나왔는데 그 사료 사업부 실적이 굉장히 잘 좋죠. 나왔어요. 네, 라이신 쪽이 좀 깜짝 실적이 나온 게 아마 영향을 좀 일부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농업 업체들은 오늘 좀 센 것 같습니다. 비료, 농업. 그래서 이쪽 섹터만 좀 강하고 나머지 섹터는 다 지금 마이너스권이고요.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지금 가스 업체들.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나가다 보니까 네. 천연가스나 LPG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고요. 또 지금 그 최근에 컨텐츠 기업들도 미국에서 뭐 넷플릭스가 워낙 지금 안 좋다 보니까 뭐 영화관 관련주나 뭐 컨텐츠 드라마 이쪽도 좀 낙폭이 큰 편이고, 항공주들도 오늘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다시 는다잖아요. 예. 네. 다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네. 또.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백악관에서 1억 명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해외 여행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항공주한테 안 좋은 것 같고, 뭐 비철금속 같은 원자재 관련주들, 뭐 2차전지 소재 대표적인 이제 성장주죠. 이쪽도 좀 많이 매물이 나오고 있고, 또 게임이나 인터넷, 엔터 지난해 이제 NFT 열풍을 몰고 왔던 이쪽 섹터도 오늘 좀 미국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 영향으로 계속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식료, 사료 이쪽 섹터 반도체 대표주 몇 개 빼고는 일단 다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20포인트 빠졌고요. 코스피가 31포인트. 코스닥은 낙폭을 계속 키우네요. 예. 네. 그죠? 아. 뭐 리포트 준비된 거 보시죠. 예. 그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엔 그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송미림 연구원이 보통 이제 건설사 보고서 많은데 신탁사 있잖아요. 신탁사도 한번 챙겨 봅시다. 이런 보고서인데 신탁사를 봐도 이제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영업수익 성장의 기반을 좀 많이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수주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신탁사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수주 받아서 이제 수수료 수익을 많이 내는 편인데 이런 좀 신규 수주가 많아서 작년 4분기부터 수수료 수익의 반등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특히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 2016년에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부동산 신탁사가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이제 내용들이 나오면서 신탁사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합원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엔 또 신탁사 이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 신탁사들의 충당금도 많이 좀 최근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실적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주가들이 저평가돼 있고 PBR도 낮고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평가 관점에서 신탁사도 한번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오늘 그 신영증권의 서정현 연구원님이 인플레이션은 이제 누구 편일까라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한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 미국에서 아마존과 쿠팡이 지금 너무나 지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당연히 뭐 이런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면서 네. 좀 안 좋은 것도 일부 있지만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큰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이유 중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판을 깔아주고 거기서 이제 능력 있는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네이버 입점을 하건 뭐 쿠팡에 입점할 수 있고 아마존에도 입점할 수 있는데 이 셀러들은 이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최저가로 이제 물건을 이제 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금 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을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셀러들도 제품을 어쨌든 이제 가격을 인상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네. 자기들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와중에 인건비, 운송비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쿠팡이 빠지는 게 단지 금리 때문이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지난주였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 이마트가 돼지고기 폭탄 세일한다고 한번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육점 사장님들은 소갈이한다. 요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싸게 판다는 거죠. 이렇게 이마트가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저가에 파는데 그럼 이제 정육점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일들이 뭐 예전에도 무슨 데이처럼 이렇게 국내 유통사들이 많이 예전에도 했던 걸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유독 이제 이런 행사에 이제 예민한 반응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는 건 인플레이션과 좀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상황 자체가 좀 온라인 인플레 시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요 애널리스트의 의견은 뭐냐면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마트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좀 낫다. 왜냐하면 인플레 시기에 이 기업들은 어쨌든 이 도소매 업체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정육이라든가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금도 있고 요걸 이제 구매를 해서 마트에 또 이렇게 세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마트나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재고도 갖고 있고 직매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 채널들은 사실 그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온라인 채널의 강점이 지금 인플레 시대에 희석되는 거죠, 사실. 네네. 근데 오히려 오프라인 회사들이 더 싸게 팔아버리는 거죠. 지금은 왜냐면 이제 그런 능력치를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좀 당장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 생각도 주가가 더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바닥권에 진입 중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인플레 여건상 주가 회복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뭐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 BJF 리테일 같은 이런 쪽이 좀 투자 우위에 있다라는 좀 내용이니까 네이버 카카오 좀 보유하신 분들도 한번 좀 요 보고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른 리포트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새 조선주가 좀 시들시들하긴 한데 여기 이제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다올 투자증권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LNG 운반선도 이제 바쁜데 CO2 운반선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 이산화탄소 운반. 하이 투자증권에 네, 그 최강식. 네, 다올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클락슨의 이제 LNG선 신조선가가 또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2008년도 수준에 이제 조금씩 근접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대요. 이 신조선 그때가 사상 최대였잖아요. 2008년도가. 그래서 LNG선도 지금 수주 여전히 잘 되고 이것도 뭐 일단 굉장히 좋은 뉴스지만 유럽의 에코로그라는 회사가 CCUS라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네. 그 장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공장에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면 그걸 포집해가지고 땅에 묻거나 바다에 묻거나 이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죠. 네. 근데 이 회사가 한국의 조선사들하고 CO2 운반선 디자인을 협의 중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아마 발주는 2024년부터 되겠죠. 그래서 2026년, 2027년도에 아마 인도가 좀 시작될 것 같고 5척 정도 건조 예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에서 만들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조선사들하고 협의 중이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배에다 실어가지고 바다에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 해양 쪽 밑에다가 탄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없애는 거죠 사실. 네네네. 이제 그런 선박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LNG 선박 만들기도 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CO2 운반선까지 시장이 커지면 굉장히 먹거리가 풍부하다는 얘기 같아요. 장기적으로도 이제 그런 내용도 일부 있으니까 한번 조선주 주주분들은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정도 리포트 보고 네. 아마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리포트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전반적으로 뭐. 시장 한번 다시 한번 리뷰해 주십시오. 낙폭이 좀 커지고 있어요. 네, 코스닥에 거의 3% 가까이 그리고. 코스피 1.78 이렇게 개장 초보다도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안 좋네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사실 시초가는 2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면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좀 약간 반등도 해줬는데 지금은 다시 대형주들도 좀 밀리기 시작하고 사실 제일제당하고 한전 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거의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48포인트까지 급락을 해버렸고 지금 상승 종목이 33개니까 지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들이 아침에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매수량 자체가 크지 않죠? 조금씩 좀 줄고 있어요. 약간씩은 이제 매수가 줄고 있고 그러면서 물론 이제 기관들은 아직 많이 사고 있지만 외인의 매도가 조금씩 이제 좀 나오고 있다는 게 증시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코스피나 코스닥의 성장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상당히 안 좋고요. 또 카카오 페이라든가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또 코스닥의 대장주가 에코프로 BM이잖아요. 이 기업마저도 지금 3%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어서 시장에 좀 상당한 지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주들 비중이 높은 특히 코스닥에 영향이 좀 워낙 큰데 거기에 또 개인 투자분들의 손절 물량까지 계속 좀 겹쳐서 뭔가 이거를 이제 반전시키려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이 좀 방어해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기관들 연기금도 예전에 시장 있게 좀 약간 무너질 때는 방어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모습은 일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인들도 오전에 사다가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지금 워낙 위축된 상태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물은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살려는 뭐 주체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관망하자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네. 코스닥이 3% 넘게 빠지네요. 일단 투매 비슷한 아침 개장 초부터 나오는 거는 좀 네, 없었던 네, 일인데 네, 중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열리기 전에 일단 아침에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네. 굉장히 크게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네. 플러스 나는 게 뭐 한전 정도 네, 그죠? 한전 정도 다 이제 그 봉 차트도 다 음봉으로 네. 전환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수가 신저가를 기록하니까 이제 매물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못 참고 나오는 매물도 있고 반대매매도 있고 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3프로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위즈덤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 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되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